자본, 중국계 자본이 들어왔는데 네.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시죠.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걸 판타지오 사태라고 이제 연예계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판타지오라는 연예 기획사가 투자가 필요할 때 중국 자본을 받았는데 지분이 50%를 넘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나중에는 경영적인 걸 문제를 삼으면서 나동준 대표를 해임을 하고 근데 뭐 그 자리에 뭐 다른 대표, 그러니까 중국분이 네, 지금은 중국분이 있는 상태. 아. 지금은 이제 판타지오 쪽에서는 계속해서 네. 전문 경영인을 찾고 있다. 찾고 있다. 네. 이제 나병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연매협 쪽이랑 같이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겠다. 나병진 대표는 지금 새 회사를 차렸거든요. 네네네. 그 일부 판타지오 예전 소속 배우 일부는 이제 나병진 회사 대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뭐 이쪽에 소송을 제기했다. 네, 약간 이 한국에서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 중국 사람이 와서 하는 건 노력하는 게 낫다. 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연매협 쪽에서는 4년 이상 이 업계에 종사를 하거나 할 그러니까 수가 뭐 있는데 교육과정도 이수를 네,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중국인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자격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지금 불법 영업인 상태다. 아. 라고 지금 연매협에서 첫 번째 문제를 제기했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 게 뭐냐면 그 퇴사할 때 퇴임할 때 그 뭐 나병진 대표랑 같이 나온 그런 임원들한테 퇴직금 네네. 그 그러니까 월급이나 이런 걸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노동법 위반이다. 예. 뭐 이런 것 가지고도 한번 태클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판타지오 쪽에서는 네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전문 경영인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위쪽 상위 기관에 문의한 결과 네네. 아무 문제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 노동법 관련해서도 우리는 전부 다 그 지급 안 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그쪽 임원들이 네. 그때 이제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그걸 문제 삼고자 아. 하는 입장이지. 법카드? 네, 법적. 예. 네. 지금 회사에 많이 긁었구나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쪽이 네. 주장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판타지오 뮤직 우영선 대표까지 자리를 내놓게 됐다는 얘기죠. 우영선 대표는 굉장히 최근인데 네. 판타지오 뮤직은 판타지오의 자회사예요. 가요 네. 쪽 자회사. 가요 기획사인데 우영선 대표 이사가 역시 같은 이유로 이제 경영 적자 이런 이유로 네. 이사회를 소집했고 그 이사회에서 회의 결과 그냥 대표 이사직을 내려놓게 되는데 네. 그럼 그냥 이사가 됐잖아요. 네. 우영선 대표가 자진해서 사임계를 내고 나온